올해 10월부터 슈퍼마켓이나 빵집에서 일회용 비닐봉투가 사라집니다. 비닐봉투 사용량을 감축하겠다는 정부 방침 때문인데, 현장에선 잘 알려지지 않아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.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. 광주의 한 재래시장. 가게 주인이 익숙한 손길로 일회용 비닐봉투에 생선을 담아줍니다. 개인용 장바구니를 들고 온 손님들도 비닐봉투를 함께 사용합니다.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% 감축하고 2030년까지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. 이에 따라 현재 편의점과 소매점 등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비닐봉투는 오는 10월부터 전면 판매가 금지됩니다. 종이박스와 재사용 종량제 봉투만 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아직 상인들이나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. 이제 시장에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조건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아직은 구체적으로 뭐 시장에서 원인은 아직 안 됩니다. 지자체들도 이렇다 할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다. 아직 그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. 구체적인 그 부분들은 시에서라든지 그 구체적인 공문이 내려와야 우리가.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10월까지는 불과 세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. 행정기관의 무관심 속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